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건축법 나무 파트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총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6페이지 펴보시죠. 자, 256페이지 보시면 예상문제 나와 있죠? 1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위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그 해설을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 해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글씨에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이 팔도대에 있는 이 기초 자치단체인 시장과 군수란 자들이 자기 시에서 군에서 건축 허가권자로서 건축화를 다 행사하죠. 그런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상급자인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시에서 승인을 받고, 이때 승인식에 들어가면 원칙 50일이면 답이 나옵니다. 여의치 않으면 또 30일 연장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나서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섯 가지로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먼저, 이 대형 건축물, 바로 21층 이상인 거,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권, 이런 건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우리에게 허가 신청을 받으면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시에서 승인을 받고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이라도 바로 세 가지는 죄. 그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특히 공장하고 창고는 바로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가 허가권을 단독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고,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도의사가 이렇게 자기 관할지역인 모 시에다가, 군에다가 지정 공고했습니다. 이때 공고할 때에 바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 공고를 하게 된 장소가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유발 소지가 있는 유락설, 숙박설, 이두 가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수기. 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그런 시에서 군에서 일수기는 규모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도의사가 바로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 시가 있다, 군이 있다, 거기에다가 바로 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수를 위해서 지정 공간 장소가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는 규모가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바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섯 가지, 일수기하고요, 그 다음에 011,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유락설, 숙박설,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시설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1번을 풀어볼까요? 시장 군수가 건축화를 위하여 도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공장은 제해, 2번 창고 제해. 3번 보시면 3번과 5번 보시면 자수, 3번과 5번을 보시면 자수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 그러면 일단 규모가 3층 이상이 되죠. 그리고 연면 적게 1,000 정도 이상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2층 면서 900밖에 안 된다. 이건 유락설에도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도의사의 승인 안 받고 그냥 허가권을 행사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5번도 마찬가지죠. 2층밖에 안 되네요. 2층. 그래서 3층 이상이었는데 2층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4번. 이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즉 층수와 연면적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락설하고 숙박설은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 자, 이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해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잘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이 정말 중요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유락설이 뭐냐? 유락설은 바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유흥주점,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중 바닥면적의 150평대 이상인가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57페이지 2번 들어가 보죠. 2번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하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1번 지문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지 준비해가지고 여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해 보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미리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토지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처음부터 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권리관계가 다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겠는데 외해가 있다 이거죠. 어떨 때는 외해가 인정되냐. 2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는 소유권자가 갑이라 합시다. 근데 이 갑한테 A라는 사람이 어떤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정받아가지고 바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건축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바로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없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가 말입니다. 이게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축하려 한다. 이럴 때는 대지 사용권을 확보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분양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 사용권만 확보해서는 건축가 받아갈 수 없다. 왜? 여러분이 이 공동택을 분양을 받고자 한다. 그럴 때 대지 소유권이 없으면
바로 건축물만, 주택만 분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토지 소지하고 여러분이 분양받게 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자가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분양 목적의 공동체를 건축해 나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잘 연결해서 정리를 두셔야 돼요. 3번 맞죠? 분양 목적의 공동체 건축을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 묶어. 이제 금방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지문을 묶어서 잘 비교. 그래,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집합건물로 서 및 관리에 관한 범위에 따른 그런 구분 건축물이 있는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 집합건축물이에요. 이런 집합건축물에 구분 소유자가 있다 합시다.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있다 가정합시다. 10명이 이 대지에 대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지분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10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그때 이 구분 소유자들, 이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축물이 이 건축물이 사용한 지 오래돼가지고 노화됐다. 그래서 이걸 아예 해체하고 종종 규모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한다. 이걸 신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해체하고 종종 규모 보내서 다시 축조하라. 재축이라고 하죠. 개축이라고 하죠. 이게 천재 지면 발생해서 멸시돼서 그 대지에 따 종종 규모 보내서 연면작게 종종 규모 보내서 다시 축조하라고 한다. 이걸 재축이라고 하죠.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이 땅 주인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동 각출해서 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와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 80%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서 첨부해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잖아요. 허가 받고 나서 동의하자인자에게는 그 대지를 좀 팔고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매도 청구는 바로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매도 청구를 하기 앞서서 법원에 따라 소장을 내기 앞서서 당사자하고 미리 3개월 이상 협상을 하고 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은데 말입니다. 5번이 틀렸죠.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 공시지가 아니라 시가. 그리고 마지막에 30일 이게 아니고 3개월. 이렇게 두 가지를 수정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3번 보죠. 이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에 따라 포인트. 자,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건축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것들은 신고하면,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의제를 해주는 것이죠. 왜 신고 대상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고 대상권에 대해서 건축화 신고 대상권에 대해서 신고해가지고 신고가 수리됐다. 그러면 건축가 또 받는 거 아니죠? 허가를 받은 관제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이 아니면 우리들은 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축물 건축할 때 이때 신고 대상을 이 박스 해설 있잖아요. 해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해설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다. 네. 그때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 소재관을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하고요. 만약 신고에서 신고증, 신고필증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부터 바로 1년의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율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 신청을 통해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죠. 연장은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겠고, 그러면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규모가 적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1번 바닥면적의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재, 그리고 2번 관리, 농림, 재능, 보존, 이게 비도시적이죠. 비도시적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 다만 비도시적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에서의 건축물 구축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다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30미만이 아닌 건축물의 대수 신고 대상이다. 4번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그런 대수선, 다음으로 대수선은 기업부터 미음인데 이 기업부터 미음을 보면 다 끝에 수선 이런 수선이 대수선이 된다. 그럴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고 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대잔의 연면적이라고 생긴 것은 다 합산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대잔에 두 동이 있다 그러면 한 동의 연면적, 한 동의 또 연면적 이걸 다 합산한 것이 연면적 합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건축, 그때 건축은 신축도 포함되죠. 이것도 신고사항. 높이 3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 늘리는 그런 증축도 신고사항. 이 규모를 초과하면 다 허가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이 공업적, 도시적, 예외적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청한다. 그때 공장은 5위 공장, 2호 공장, 그래요. 그래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거기 보면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5위 공장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농업용, 수산업용, 그런 것들로서 창고, 그 다음에, 축사, 작물 재배사, 이 창고는 두 잔이니까 2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는 사사가 나오니까 4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고 문제 3번을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신고 대상, 건축, 대수선. 예,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바닥 면적, 기존 건축으로 바닥 면적 얼마까지 개축할 때는 신고한다? 85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80 신고 대상이죠. 2번. 이 대수선할 때에 연면적, 기존 건축물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의 대수선. 이거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도 신고 대상. 3번.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 대상이라고 했죠. 4번. 기존 건축물 높이 몇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더 높게 한 것은 신고 대상이다. 3미터 내. 3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4번은 허가 대상. 5번은 공업지역에서 5위 공장을 신축한다. 5위 공장, 5위 공장. 이거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문제 4번으로 들어갈까요? 건축법령상 건축 절차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 1번, 2번 지문 아까 했으니까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3번과 4번을 묶어서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의 거부사유 이렇게 써놓으세요. 건축허가 거부사유. 이 허가권자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들, 우리에게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건축 허가권을 구비해가지고 딱 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법에 구속당해서 재량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허가권을 구비했다 싶으면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학문상 우리 법학자들이 건축의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 해서 기속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몰라도 돼. 자,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외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거는 약간 기속성을 완화해서 이 건축법에 근거하여 이 두 가지는 건축화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시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화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도 그 불허가 처분이 합법적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 그 중요하니까 잘 아셔야 돼. 그래, 이 허가권자 어떤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들어가면 바로 허가를 하지 않고 급할 수 있냐. 바로 이 유락설하고 숙박설 이게 문제가 되죠. 유락설, 숙박설의 그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정말 부적합하다라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지 않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에 들어왔는데 그 건이 재해를 예방하자 해서 묶어놓은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여기서 들어왔다 그럴 때는 역시 그 잘못하면 지하층에 공간에다가 인간들이 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공을 넣어버렸다. 그럼 여름철에 장마비에서 1층에 그 토사가 바로 지하로 들어가서 사람을 덮쳐서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바로 안전성을 위하여 건축을 거부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방제지구 자연 재위험 개선 주관에서 그 건축물의 지하 일부를 거실 용도로 지하입니다. 지하의 일부 공간을 바로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주 공간인 주거용으로 쓰려고 한다. 그럴 때는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5번 우리가 건축허가를 어렵게 받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축을 받았다 그러면 몇 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원칙은 2년이죠. 다만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 줍니다. 공장 빼고는 2년이에요. 그 기간 내 공사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세요?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해 버려야 된다 라고 필수적 취소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5번에 1년 이게 틀린 것이죠. 1년이 아니라 2년, 공장 3년, 연장하도 1년 이것들이 탁탁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이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보았을 때 공사하려고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될 때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 보면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할 사유 세 가지를 써놨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를 이해하고 머리 따르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착공신고 전에 그 경매,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세권을 상실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건축을 취소시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받으셔야 돼요. 자, 260페이지 5번 들어가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만 보고 남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번면 우리가 건축허가 받았다. 아까 이렇게 받고 나서 원칙 2년, 외에 공장 3년 이런 게 있었죠. 그 기간에 공사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 당하죠.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죠. 자, 이때 그 기간 내에 바로 들어가자면 건축허를 취소당하기 때문에 일단 착공신고서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허는 취소 안 당하죠. 근데 착공신고하고 들어갔는데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자재 철근에 의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 되죠. 미관도 해치죠. 또 공사하다가 포크레인 웅덩이를 파놓으면 여름에 장맛비에 의해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되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건축주에게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때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될 때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건축주 착공신고서 들고 건축주가 바로 허가권자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그 건축주에게 허가권자가 그와 관련된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에 따른 예치를 하도록 하는 예치금을 예치게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게 할 수 있는데 이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 예치금이 나오면은 그 대상은 규모가 얼마인 공사의 건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냐. 그거 보면 바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 수치를 알아두시고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예치금의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1%. 보시다시피 안전관리 예치금은 또 그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측해 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일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그 대상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측해 하게 되는 예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다. 그리고 예치금의 한도는 건축공사 1%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로 넣기로 한 문제에 출제된 바도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10%가 아니라 1%. 1,000제곱미터 이상은 맞죠. 이거 받으시고 6번으로 들어가죠. 6번 건축법령상 건축과 재원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자 이것도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 거기에서 포인트가 4번이죠. 4번. 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게 그럼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건축가 제한과 또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제한하게 되는 기간이 포인트가 돼요. 이 기간, 건축가 제한 기간, 또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기간. 허가 제한 기간, 착공 제한 기간, 바로 원칙은 2년 일을 한다. 그런데 외회적으로 몇회 하나요? 1회 하나요? 몇년더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 기간은 3년 틀렸죠? 2년. 2회 틀렸죠? 1회. 2년 틀렸죠? 1년. 이 수치를 달달달.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때, 건축가 제한, 착공 제한과 관련해서 제한권자는 누구냐?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고요. 그리고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있죠. 이 국토교통부 허가권자가 다 제한할 수 있죠. 국방상, 여기 국토교통부장은 국토 관리상 필요하면 직권으로 허가권자 그 건축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부서의 주무장관이 요청을 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럼 요청받아서 제한을 또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자치구청장, 이 사람도 자치구청장과 자기 지역에 있는 군수, 그리고 이 자는 자기 도 산하에 있는 시장과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급만 이내에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래. 이때 이네들은 권한을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제한을 했다면, 즉시 국토교통부에서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했다. 체크. 공고가 아니라 명이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예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 시설이 공원일 수도 있고, 뭐 도로일 수도 있고, 광장일 수도 있고, 등등등이 될수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결정했다. 여기다 공원 만들자, 뭐, 광장 만들자라고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군계시설하고 그 부지를 하죠. 이 땅들을. 그 예정지를 할수 있어. 여기에 여러분이 바로 가선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한다. 가선축물. 그때 이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지. 신고하고 할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받죠. 이때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허가 요건, 여기서는 몇 층에만 되냐? 어차피 탐해 사범을 보상 처리하고 부셔야 되니까 그 보상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소유자의 부담을 깨끗이 지워야 되고, 다음에 사업할 때 가서는 좀 그래. 그래, 이때 허가 받아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몇 층에만 되냐? 3층이야. 그리고 전치간이 중요해. 전치간은 원칙은 3년 이내. 다만 바로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 허가. 그리고 여기다 가선심을 축조할 때는, 건축할 때는, 허가 받고 건축할 때는 그 분양 목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할지 말까, 이런 것들이 떠올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 8번. 건축법령상 가산축 건축허가 축조신고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쭉 봐두시면 되겠고, 그 5번 보겠습니다. 5번면, 이 가산축으로 이제 금방 이거,
이렇게 허가 받아서 가하수를 건축했다. 이걸 전치관을 연장받고 싶다.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연장받고 싶을 때는 전치관 만료 14일 전에 미리 연장 허가 신청을 넣어야 돼. 그래서 바로 7일이 아니라 14일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특히 3번 지문은 좀 봐두셔야 돼요. 3번 지문. 축조신고 대상 가하승수를 전치관도 3년이라 하고, 그리고 전치관 연장이 필요할 때는 횟수별 3년에 보면서 바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전치관 연장할 수 있고요. 공사용 가하승수로 그리고 공장으로 경우는 해당 공사 완료까지 전치관을 바로 보장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들어가죠. 9번 건축법령상 공사갑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죠. 건축주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로 지정해서 공사감리를 감리하게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건축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증가한 건축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신고 대상은요. 감리를 지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2번 틀렸습니다. 공사 감리를 지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신고 대상은 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니고요. 감리를 정해야 될 대상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면, 이 건축법령상 그 허가권자가 건축을 하기 전에, 그 다음 밑줄 거예요.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건축물 그렇다.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 안전영향평가를 해라. 이 대상 좀 규모가 큰 것들이에요.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바로 연면적 10만 좁대 이상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거. 이런 것들은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1번. 안전 영향 평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이 안전 영향 평가에 드는 비용은 허가권자 부담한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 주세요라고 의뢰한 자가 있어요. 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죠. 의뢰한 자가 그 안전단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건축신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4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면, 포인트. 상세 시공도면 작성, 거기다.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해서 나한테 주세요. 그 도면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 바로 감독인 감리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서 이렇게 나한테인 감리한테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냐? 상세 시공 도면 작성해서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큰 것이에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게 틀렸어요. 5,000제곱미터 상세 시공 도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요. 6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6,0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00제곱미터 이상.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제5절 사용승인과 등기 촉탁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사용승인과 등기 촉탁해서요. 1번 보죠. 1번은 좀 중요해서 잘 아셔야 돼요. 건축법령상 건축물 사용승인은 중요한 파트가 된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공사해서 마무리 지었다. 주로 건축을 받아서 건축 신고 마치고 또 국가 지자체의 건축물인 공용건축물 그런 것들은 협의 맞춰서 진행하죠. 건축협의.
그래,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협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중 협의 대상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 가설건축물 있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중 허가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가 대상. 도시 군계 시대 분야에서 허가 받아라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죠. 이런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하고 허가 대상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하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만 바로 공사 들어갈 때 착공신고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고해서 공사 들어가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럴 때는 사용할 때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하거나 제3자에 사용하게 할 수 있죠. 다만 전부 공사 완료되지 않고 일정 부분 완성된 부분 사용하게 할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사용 승인은 누가 신청하느냐? 바로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했던 중량반, 이게 건축주죠.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이렇게 신청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건축 허가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허가권자. 이때 건축주는 이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서 낼 때게요. 어떤 서류를 내느냐? 이 공사 감자가 정됐다 그러면 공사 감자한테 받았던 공사 그 완료에 따른 완료 감리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허가권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 완료 도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냅니다. 언제? 건축공사 완료될 때. 완료된 후에 이렇게. 그러면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바로 검사를 해요. 검사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랬을 때는 사용하도록 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줍니다. 이렇게 사용승인서 기부하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그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대장을 적어서, 대장에다 적어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건축공사가 하나의 대장에 여러 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완성된 부분만 미리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은 2년으로 하죠. 다만 옆에 있는 건축물이 대형 건축물이다, 안방공사다 그럴 때는 그 공사 기간만큼 이 임시 사용승인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 건축공사 할 때에 덩달아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공사 받은 걸로 간주를 했죠. 그리고 또 이 지적공부 변동사항에 따른 등록신청도 한 걸로 간주하고요. 대기업물질 배출설 설치해서 시고 그 가동할 때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친 거 간주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사용승인 오른거리게 되어 있죠. 1번 지목 보면 언제 이 사용승인을 시작하냐? 건축주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틀렸죠. 완료 이전이 아니라 완료 후에 그래야 돼. 이전에 그 말 틀렸어. 이전이 아니라 후에. 누구에게 사용승인을 시작하는가? 공사 감리자에게 틀렸어. 공사 감리자가 아니라 허가권자에게 그래야 되죠.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네요. 2번.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물질 배출설 가동 개시 신고한 것을 본다. 맞죠? 2번이 맞고요.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세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사용
승인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까지 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축주이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 4번 4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이 감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작성하냐? 감리가 작성하죠. 감리가.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공자를 지워버리고 감리자,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가 아니고 중간이 아니라 완료보고서, 완료. 완료보고서. 완료. 그리고 공사 예정도서가 아니라 공사 완료도서, 완료. 그래서 그거 두 군데가, 세 군데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1년이 아니라, 아까 했죠. 1년이 아니라, 1번 지문, 5번 보면,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그 건폐율 용적률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직권으로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래야 돼요. 직권으로가 아니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 건축물공사 또는 안방공사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5번이 또 틀렸죠. 자, 1번 보죠. 이 건축법령상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에서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가 있다. 그런데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것은 촉탁 등기를 할 수 없느냐. 이 건축물을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내주고요. 신축안건에 대해서 사용승인 내주고 자기가 건축물 대장에다 신규로 바로 이 건축물을 소유한 누구다. 대지는 면적 얼마다. 이런 것들을 신규로 등록하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신규로 등록합니다. 등록하고 나서 이 등록권에 대한 이 건축물 소유권 보전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 허가권자가 바로 촉탁할 수 있느냐, 촉탁등기 들어갈 수 있냐,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호등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촉탁등기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등기 촉탁사유가 될 수가 없다. 1번부터 4번까지만 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제6절 공개공지 대지안을 적용 대지 분할 제한 이 파트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네요. 자, 1번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그 2000종부터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적용에 대해서 적용 대지안을 적용 이 건축법상 대지안의 적용은 이렇게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전 국토는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보전이 있죠. 그리고 이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죠.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이렇게 대지안에다가 이렇게 대지 준비해가지고 대지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대지의 약 10% 범위에다가 적용 좀 하세요라고 적용을 두고 있죠.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도시왕을 조성해서 우리 도시민의 어떠한 부위에 그 호강을 시키기 위해서 조경하도록 됐냐? 눈. 우리 눈은요, 이런 식물들을 보면 볼수록 즐거워하고 또 피로도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바로 녹색지대를 좀 만들어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옥상에 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있다 하는 걸로 좀 봐주죠. 자, 이렇게. 이런 조경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해야 돼요. 그럴 때 조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보니까 이거 2000종부터인 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200종부터 훨씬 넘은 거죠. 이런 대지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이 조경을 강하게 하도록 됐냐? 주거적하고 상업적이다 이렇게 하셔요. 주거적하고 상업적. 우리 도시민들이 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적과 상업적에서 자연친화적인 그 도시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 안에 조경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녹지라든가 관리, 롱립, 자연보존지는 대지 안에 조경 규정이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업적도 말이죠. 조그마한 공장. 이 공장들은 어차피 공장에서 공산품 생산돼서 마당에다 그 공산품을 적치하기도 바쁘니까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공장들. 또 이 물류센터인 물류시설 있잖아요. 그 물류시설 그 연면적의 1500점부터 미만의 물류시설을 이렇게 이런 데다 건축한다 그럴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다 할 때는 적용을 하게 되냐. 주거적과 상업적이다 할 때는 바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주거적, 상업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대지 면적이 200점부터 이상이면 일단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적용을 할 필요 없느냐. 건축물 용도상 축사. 임시로 쓰고 부셔버릴 가선축물. 그리고 바다를 매립해서 대지가 조성되었다. 그러면 땅속에 염분이 함유됐겠죠. 이 염분이 있는 대지가 있다.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가 있다. 여기다 적용을 하도록 해서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탑이 작용되어서 나무 속에 있는 물마저 다 일탈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다 말라 죽죠. 그래서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대지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제를 해주죠.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적용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해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포인트는 아까 물류시설. 그 물류시설이 어느 용도지역에 들어가야 되면 대지 면적 2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적용해야 되냐? 주거, 상업적,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대지 면적이 2000종부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1. 상업적, 주거적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이거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4번 1번. 2번 공장 적용할 필요 없어. 3번 가산점을 적용할 필요 없어요. 4번 녹지역은 적용할 필요 없어요. 5번 축산을 적용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딱 때려버리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모두 찾아 이렇게 돼 있죠. 공장은 적용 면제 이렇게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끝나죠. 앞에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기억력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건축물의 공경지, 공경원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적,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 공경지. 공개가 뭐예요? 바로 개방했다 이거죠? 우리 공중,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했다 이걸 공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지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 땅지자에서 빈터.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쉼터. 그래 우리 시민들의 쉼터. 이걸 공경지 공개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공경지 공개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과 그리고 확보 대상 건축물. 그리고 확보해야 하는 그 면적,
그리고 확보했을 때 인센티브 제공 문제, 무엇을 또 완화해서 풀어주는가, 그래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 주는가, 혜택 주는가, 주고받죠 서로. 그리고 그 관리, 공공지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적을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 이 공공지 확보 대상적. 확보 대상적은 단어처럼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단어처럼. 어떻게?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상업적이 네 가지 있죠. 중일, 육은.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적 있죠. 자, 그래서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준 공업적, 모든 상업적, 이렇게 암기를 해야만이 시험장에서 이걸 활용하여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보면, 자, 해당하는 지역을 찾아라고 그랬죠. 1번, 업주, 전주 없잖아요. 2번, 일주 있죠. 그래서, 오, 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쉽게 보이죠? 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통과. 그 다음에 2번, 공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공공지를 이 땅에다가 건축하는 건축물 중 어떤 것을 확보해야 되냐? 확보 대상 건축물이 나와야죠. 확보 대상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이죠. 그래, 어떤 것입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중 바로 농산물 유통시설은 죄.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뭐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큰 숙박시설 같은 거 있죠. 숙박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아까 했죠. 그래, 이런 것들 문화 및 집회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제한 판매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운수, 숙박시설. 근데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 무조건 다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규모가 큰 거라고 그랬죠. 연면적 합계 5천 정도 이상인 거. 연면적이라는 말 대신에 바닥면적. 바닥면적 합계 5천 정도 이상인 이런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락선은 아니죠. 유락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도 해당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확보 대상 면적을 알고 계셔야 돼요. 확보 면적. 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왜 그러면 농산물 유통시설은 빼주냐? 우리 시골에서 농산물 트럭으로 이렇게 싣고 와서 농산물 유통시설인 거기 판매장에다 경매 넣죠. 그리고 우리 그 도매상을 통해서 또 소비상을 통해서 그게 또 다시 받아가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트럭들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바로 판매시설 일종이지만 공공지 설치 대상에 빼주고 있다. 여기다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서 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한다. 이거. 그 다음에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다. 이거. 이 수치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확보해서 내놓을 때는 일반 시민들 쉼터로서 뭐 적용 같은 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적용 면적을 해야 하는 대지 경우는 적용했다 하면 그것도 그냥 공개 면적으로 산정해 주죠. 아, 그리고 뭐 피로티, 등나무집 같은 거, 기누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쉼터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되죠. 이렇게 내놓은 건축주의 인센티브 주죠. 바로,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라고 용적률 건축 높이자를 완화해 줄 수 있는데 특히 이 용적률하고 높이자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 완화를 해줄 수 있다. 1.2배 이 수치 중에 두 가지. 자, 그리고 이렇게 공공지 설치 제공을 하게 된 건축주 그걸 관리할 때에 일반 시민들이 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울타리 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공공지를 설치했던 건축주는 필요하다면 여기서 판촉행사, 문화행사를 할 수 있지만 연중
바로 60 이내까지만 봐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1번 공격률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아닌 거.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공격지 가로 안에 얼마진 것을 바르게 나르는 것. 자, 대지면적 얼마를 내라? 10% 이내, 100분의 10 이내. 그리고 얼마까지 완해주냐? 1.2배. 그래서 이 수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지는 일정 면적의 몸면적에 분할 수 없다. 이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별 원칙적인 최소 분할 제한 면적 기준.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해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에는 일정한 면적 몸집에 분할하지 말라 이거죠. 왜? 분할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주면 다른 사람도 또 적법 절차를 거쳐서 여기다 건축물 거쳐하면 이 지대 이 지역에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건축물 있는 대지는 협상의 분할을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래, 이 건축물 있는 대지가 주거적이다 그러면 60점부터 상업적, 공업적은 똑같이 150점부터 녹지역은 200제곱미터 네 가지 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기타 합시다. 60. 그래서 주상공 녹기에서 6, 15, 15, 20, 6 이렇게 주상공 녹기에서 6, 15, 15, 20, 6 이렇게 해서 애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 주거적은 60이니까 이 120 틀렸죠. 2번 주거적이니까 60, 90 틀렸죠. 3번 상업적은 150이죠 맞고, 4번 공업적도 150인데 200 틀렸죠. 5번 녹적은 200인데 330 틀렸죠.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잡아내야 돼요. 주상공녹기 6, 15, 15, 206 뒤에는 0제곱미터 몸체에 분할 못한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